깊게 올라가잖아요. 아. 근데 고르고는 가벼우니까 난 이게 소용이 없지. 그러면 힘을 네 4분의 1 된가요?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힘이 들잖아요. 이 묶는 방법도 이거는 굵고 약하고 관계없어. 하나는 또 이쪽으로 해가 이쪽으로 묶거든요. 이렇게 묶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카르빈 하나 줘요. 연습을 좀 시켜야 돼요. 막상 하려면 또 안 돼. 안 돼. 이 줄을 하나도 안 내려가잖아요. 금관집이 돌을 내가 힘이 안 되지. 이걸 요로 가볍게 큰 돌로 했다 하고 이거를 하나 잘 봐. 안으로 두 번. 세 번째 이 줄을 이 속으로요. 이렇게.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돌을 좀 더 절로 갈라서 옆문제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이 안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. 큰 나무나 이 돌에 묶어 놓으면은 이렇게 당기렸다가 올리는데 아, 소변이 마렵다. 그럼 다시 내려오면 원위치 아니야. 그럼 이 줄을 가지고 얼른 이래 놓고 이건 당기르면 되는데 내려오진 않아. 이래 가지고 당기르면 가는데 내려가진 않는. 신기하네. 무슨 말인가 이게. 이게 신기하네. 요걸 가지면은 이런 파이프나 대나무에도 올라다녀. 이렇게 감으면 안 내려와. 자, 우물에 신발이 빠졌다. 그럼 줄 하나 내려가, 이거 두 개 해가지고, 발 해가지고, 내려오고, 내려가고, 올라가고, 올라가고, 넘으면 아무것도 없어. 이 매듭법만 비우면 돼. 다른 거 아마 적당하게 묶어도 되는데. 아까 그거 묶는 혼자 이렇게 묶는 긴 판넬을 올린다. 집에 가서 했어요.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딱 장치해놓고 이쪽에 와가지고 이거 쫙 당겨 장치해놓고 이쪽에 와가지고 또 장치해놓고 딱 혼자 여러 사람 목을 하는 게 이것이. 근데 그러면 저거는 저게 있어요.